털개로 끓인 뭐야 이제 털개탕면이라고 해야 되나? 꽃게탕면이 아니라 털개탕면. 와, 일단 끓일 때부터 국물이 달라. 근데 뭐 털개는 먼저 찐 다음에 생 털개를 쓰는 게 아니라 익질 않으니까 생 삶은 다음에 찐 털개를 이렇게 여기 털이 이렇게 털개. 근데 여기 겉에 이게 이런 게좀 묻어 있어서 이거지? 겉에 이런 게 있어서 좀 국물이 떨어지지 않았을까? 쪄서 먹었대도 떨어지던데. 일단 끓일 때 향이 털개의 향이 나요. 독특한 털개의 향. 먹어봐. 숟가락을 한 국물을 먹어보면. 이런 라면을 먹어본 적이 없네. 야, 이것들아, 조용히 하라고 했지? 조용히 해. 이런 걸 아리나 조용히 하라고 했죠. 이런 걸 먹어본 적이, 이런 향을 먹어본 적이 없네. 바다의 향이 난다고 해야 되나? 이게 뭐 굴이나 이런 걸 넣었을 때랑은 또 다른 느낌인데? 이 털개 자체가 먹을 때 약간 짭짜름하면서 바다 맛 같은 게 나서 맛이 다르네. 하여간 라면은 자꾸 먹게 되네. 여기까지. 털개탕면. 자, 다 먹었는데 라면을 다 먹었는데 이 꽃게를 아니 그 털개를 발라먹기 너무 힘든 것 같아. 일단 솔직히 털개가 없어도 너무 맛있고, 그러니까 게를 안 먹었어도 국물이 너무 맛있어서 충분히 라면을 다 먹을 만했고, 이걸 먹으려면 오래 걸리니까. 근데 왠지 여기다 또 끓여 먹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너무 맛있네. 바다의 깊은 향이 느껴지는 털개 라면, 털개 탕면.